내 편은 아무도 없는 거야? 이럴 거면 은현수 데려다가 따라자고 해! 아이 자식이 정말... 여보 아 정말...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나는 우리 준하예요. 어떻게 된 거예요? 연락도 없이. 어, 당신 클럽 커피 좀 마시고 싶어서. 뭐 할 얘기 있어서 온 건 아니고요? 준하 엄마. 준하 때문에 그래요? 어, 자꾸 며칠 전 한 말이 마음에 걸려서. 당신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게 준하라고 한 말. 그놈이 말을 막 하는 경향은 좀 있어. 그렇지만 우리 준하 너무 미워하지는 마라. 아이, 세상에. 아, 자기 딸을 미워하는 엄마가 어딨어요. 그렇게 말해주니 고마워. 그러지 마요. 다시 이럴 때마다 나 준하 새엄마 취급하는 것 같아 기분 나쁘니까. 아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. 누가 당신 보러 준하 새엄마래. 당신은 단 한 번도 준하한테 새엄마인 적이 없어. 배 아파 나온 엄마보다 더 좋은 엄마였지. 그래요. 준하 내 배 아파 낳진 않았어도 걘 누가 뭐래도 내 딸이에요. 그럼 그건 내가 인정해. 당신이 준하한테 어떤 엄마였는지 내가 잘 알아. 나요 지금부터라도 우리 준하 좀 제대로 가르치고 싶어요. 그동안 우리가 너무 오냐오냐 키워서 애가 저리 버릇이 없나 자꾸 걱정이 돼요. 어 준하야. 나 지금 뭐하고 있게? 너 저녁에 들어와서 먹으라고 꽃게탕 끓이고 있다? 어, 말 그대로 끓이기만. 점심때 먹었는데 너무 맛있어서. 난 맛있는 거 먹으면 왜 네 생각부터 나지? 고맙다. 잘 먹을게. 어, 끓어 넘친다. 으악! 너 괜찮아? 여보세요? 어, 괜찮아. 뚜껑 열다가 김에 살짝 데였어. 그 소파 뒤쪽에 보면 약통 있어. 봐봐. 뭐지? 사진 같은데? 어, 약 발랐어? 꼬마? 어. 테이블 밑에 웬 여자아이 사진이 떨어져 있는데? 아, 그래? 아, 거기 있었구나. 아, 다행이네. 난 또 잃어버린 줄 알고. 누구 사진인데? 아, 은현수 씨. 누구? 은현수 씨? 네가 그 여자 어릴 때 사진을 왜 갖고 있는데? 통영에서 은현수 씨한테 봤던 책 속에 그 사진이 있었나 봐. 아, 그렇잖아도 찾더라고. 돌려줘야 되니까 거기 테이블 위에 올려놔. 아니야. 내가 주는 게 더 빠르겠다. 산수아 가서 줘도 되고 수업한테 줘도 되고. 그래. 그럼 그렇게 해주든지. 아, 끊자. 좀 바쁘다.
다행이네. 소중한 것 같았는데 찾아서. 뭐야 얘는? 기분 나쁘게 왜 서준이 집에까지 딸려들어? 나야, 문자 보면 연락해. 뱃속의 애를 나에 대한 복수심으로 이용하지 마. 뱃속의 애를 위해서라도 옳은 방법이 아니니까. 그리고 엄마가 너 불러서 상처 준 건 대신 사과한다. 복수의사 자리에 있어? 아니요, 퇴근하셨습니다. 이렇게 일찍? 다녀오셨어요? 별일 없어, 니들? 네. 수호는? 아직이요. 회사에선 퇴근했다던데. 아마 병원에 갔을 거예요. 병원엔 왜? 아, 저 지난번에 브링크리긴에서 검사받은 거 결과 들으러 오라고 전화 왔었거든요. 딴 여자 뱃속에 애를 만들었는데 검사 결과 들으나 마나지. 저 잠깐 마트 좀 다녀올게요. 그래. 여보세요? 네. 뭐야? 제 종일 어쩌고 있어? 저도 잘... 하루 종일 집에 같이 붙어있으면서 그런 것도 유심히 안 보고 뭐 했어? 임신하려고 병원에 간다거나 뭐 따로 임신 준비하거나 뭐 그런 낌새는 없었어? 네? 뭐... 딱히... 막아야 해. 어떻게든 이 집에서 쫓아낼 때 걸리적거릴 거 없으려면 절대 임신 못하게 막아야 한다고. 잘 관찰해. 네. 아, 형님이 저 본색을 알아야 하는데. 어머니가 자기 또 쫓아낼 궁리를 하는 줄도 모르고. 어머니 조심하라고 귀띔이라도 해줘야 하나? 어? 안녕하세요. 아, 네. 아니, 장서준 씨가 여긴 웬일로? 아, 클라이언트가 이 병원 닥터여서요. 집 인테리어 때문에 상의할 게 좀 있다고 해서 잠깐 들렸습니다. 아, 그러는 복수호 씨는? 아, 전 저번에 검진 받은 게 결과가 나왔다래서요. 아, 네. 아, 그럼. 네, 빠른 시일 내에 술 한 잔 더 하시죠. 네. 그럼. 네. 아니, 왜 그렇게 연락이 안 되셨어요? 일이 좀 바빴습니다. 검사 결과 나왔다고요? 예. 별 이상 없죠? 몇 가지 정밀검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정밀검사요? 예. 정밀검사를 왜요? 정자가 안 보이네요. 일단은 지난번에 브링크리닉에서 검진받은 결과는 그렇고요. 원인이 해부학적인 문제인지 호르몬 문제인지는 몇 가지 추가적으로 정밀검사를 통해서... 잠시만요. 방금 뭐라 그러셨습니까? 정자가 안 보인다고 했습니다. 그러니까 그게 무슨 소리냐고요. 뭐 지금 나더러 혹시 무증자증이다 뭐 이런... 그래요? 일단은 더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 정밀검사를 받아보시죠.
일단 오늘은 검사 받을 시간이 다 끝났고요. 나가셔서 편하신 시간으로 다시 검사 예약하고 가시죠. 아니요.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. 오진하셨네요. 그러니까 재검을... 됐습니다. 제가 이렇게 시간 낭비할 만큼 한가한 사람이 아니라서요. 말씀 잘 들었습니다. 그럼. 어, 현수야. 검사 결과 뭐래? 이상 없대. 그래? 그럴 줄은 알았지만 다행이다. 우리들도 아무 문제 없어서. 집으로 바로 올 거지? 어. 이따 보자. 어. 정자가 안 보이네요. 어디서 그런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. 부럽다.